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면요. 네가 이제까지는 잘했던 거야. 근데 원숭이도 할지 원숭이 나무에서 나무 잘 타죠. 휙휙. 걔네들도 똑 떨어져. 실수할 수 있거든.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. 지금까지는 잘해왔어. 그렇지만 조심은 해야 돼.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꾸 아이하고 위험한데 요것이 말을 안 들어? 그치. 그러니까 자꾸 시시비비를 따지고 네. 있다고 아이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돼요, 아이하고. 근데 이 아이는 제가 보니까 미묘하게 약간 불안이 높은 아이예요. 근데 불안이 높은 아이 중에서 숨고 위축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자기한테 조금만 공격이 될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이씨 덤벼!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. 얘가 좀 그런 아이예요. 그런 아이들이 보면은 칼싸움 좋아하고요. 총놀이 좋아하고요. 늘 그런 그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들고요. 왜냐하면 마음에는 약간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데 겉으로 표현될 땐 센 척 하는 거거든요. 그 그림 그려도 맨날 총 그려놓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. 그게 난폭해서가 아니고요. 근데 아이가 조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. 네. 그리고 친구하고 놀 때도 꼭 이러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아이는 두려움이나 약간의 불안과 긴장감을 오히려 더 강하게 센 척으로 표현하는 아이기 때문에 그거를 세니까 내가 좀 더 센 걸로 너를 꺾으리라 이러면 그거는 실패하세요. 이 아이를 다루실 때.